토요일날 그 민주당에서 아주 대규모 규탄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 다수 절대 의석을 점유한 원내일당이 장외로 나간다는 거는 그 목표하는 바가 우리 헌법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분은 현 정부 규탄이라고 하지만 전국에 총동원령 내리면서 머릿수로 유력을 과시해서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거는 이재명 무죄라는 여론을 조성해서 11월 15일, 25일 선고 예정된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속셈입니다.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이제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법부의 판단도 대중의 여론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1월 9일날에는 민노총, 11월 16일에는 시민단체 이 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목표는 말은 규탄이고 특검이지만 사실은 지금 선고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이재명 무죄라는 여론을 조성해서 압박하려는 속셈입니다. 사법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노차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법부는 여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각자 독립적인 재판을 하는 것을 저희들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선 법관들을 두루 만날 때 모든 법관들이 자신들의 어떤 사법적인 독립성을 믿고 지켜봐 달라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 주실 것을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법무부 장관님,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